김하성 씨는 상습 폭행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입장 있으세요? 올라가서 말씀해.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우선 일단 김하성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 조사로 성실하게 소명하고 그러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질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하나씩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씨는 상습폭행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네. 입장 있으세요? 네. 앞으로 대응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소계획은 있으세요? 김하성 씨는 떳떳하게 조사하라고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하신 거 사실입니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가 국내 선수 시절 팀 후배였던 임해동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임 씨는 오히려 김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나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야구 발전을 위해 공헌한 선수와 단체에 상을 주는 1구상 시상식.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내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은 김하성 선수도 특별 공로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 선수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은 유틸리티로 골든글러브 받았지만 내년에는 유격수로 골든글러브 받는 김하성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신 최근 키움이 오로즈 후배 야구선수 임해동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상습 폭행했다는 임 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작된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한 임 씨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언론을 통해 김 선수가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선수의 주장은 다릅니다. 재작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 씨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후 임 씨가 김 선수의 신분이 당시 군인이었던 점을 이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김 선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던 경찰은 필요하면 대지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